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늘은 처형 내 소렌토 차량을 세차를 하려고 처형지구로 가서 제 차와 처형차를 바꿔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세차를 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도 드려서 합의 끝에 결론이 난 게 항상 외부는 더러워진다고 외부보다는 내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세차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외부도 하고 싶었죠. 차주가 원했던 내부 세차를 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See you smile everywhere I go. You're the only one I wanna hold. If you're down a ride, then I'm down a road. Ride around and kick it like a rodeo, yeah, yeah. We can make the news or we can lay low. Ain't no need to do a single thing just cause they say so. What the hell do they know? Bending all the rules gonna put you in a rainbow. You and me is perfect timing. Looking like an angel in this lighting. Maybe you will start the way you're shining. Looking like the type to make my wife. Two separate time zones. Either way we going all night long. Up late smiling as your iPhone. I know the memes that I sent got you laughing up.도착을 해서 차량을 살펴보는데 와, 한 6년간 세차를 한 5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관리가 안 돼서 더러웠었는데 내부 세차만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7시간 동안 하는 내부 세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While we typing, I'd rather FaceTime. You know I like it, but I don't wanna waste time. Answer with your waistlines, taking up the whole can. Whoa, damn. Caught staring my attention, yeah, you own that. Talk to me, love that sound. You know the lock screen, the only time I'll keep you in the background. Either me or you got a pack now. I could come to you. 차량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가족을 생각한다면 내부 세차는 꼭 필요한 세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순정 매트 위에 벌집 매트까지 있다 보니까 총 9호가이더라고요. 크기도 크고 먼지도 정말 많았습니다. 매트 탄 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세차장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려니까 이게 3열 시트까지 있는 차량이라서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돌아서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다이슨 청소기까지 들고 와서 내부 세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세차장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에어건을 마음껏 내부 먼지를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옆에 차가 있거나 세차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부 에어건 사용은 좀 자제하시는 게 세차장에서 매너 있는 행동일 것 같습니다. 꼭 주변의 사람을 확인하고 에어건 사용 유무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상상으로만 시트를 탈거하고 깨끗하게 바닥을 청소하고 싶지만 일반적인 세차 환경에서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차가 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떼지 않는 비닐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놀랐고요. 차량 내부가 정말 세차할 맛을 났었던 것 같아요. 내부 세차의 간단한 순서는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고 지저분한 큰 쓰레기들을 버리고요. 먼지를 털 수 있는 환경에 먼지를 털고 아니면은 청소기와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지를 빨아들여서 혹시나 타월로 닦았을 때 대시보드라든지 하이브러쉬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해주는 게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세정제와 브러쉬, 타월을 이용해서 외연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세정제가 남지 않도록 타월로 한번 닦아주고요. 그 타월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젖어 있어서 세정제가 또
또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깨끗한 타월로 한번 더 닦아주면은 조금 더 깨끗하게 내부 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했던 케미컬은 케미컬 가이의 넌센스 슈퍼 클리너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FAB 클리너 1:7 비율로 희석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다 거품도 많이 났고 세정력도 꽤나 괜찮아서 만족스러웠는데요. 역시 케미컬 가이가 향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AD사의 FAB 클리너는 조금 향기가 좀 독해서 더욱더 지워지지 않는 오염물을 사용했던 것 같네요. 스크래치 걱정이 없는 플라스틱이라든지 핸들 부위는 돈모 브러쉬로 사용을 해서 세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그로시 있는 부분은 더 부드러운 디테일링 팩토리의 브러쉬로 세정을 하고 타월로 닦아냈습니다. 발판 옆 부분들이 발자국 많이 남기게 되는데요. 도어와 도어 주변 바닥 부분까지 브러쉬와 타월로 세정을 했습니다. 도어 스카프에 아직까지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 보면 세차인 느낌처럼 제가 좀 떼어냈었고요. 스티커가 있던 덕분에 태극 같은 스카프를 볼 수 있었네요. 절반 정도 내부 세차를 했는데 타월 하나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요. 새 타월을 꺼내서 나머지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도어 틈새를 세정을 했는데 도장면도 이렇게 깨끗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내부 세차를 정말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오염물이 좀 심할 것 같은 운전석 도어는 꼼꼼하게 구석구석까지 전부 브러쉬로 세정을 했고요. 버튼 틈새는 브러쉬 뒷부분을 타월에 감싸서 거품들과 케미컬을 닦아주었습니다. 도어 틈새를 세정하는 시열이 있더라고요. 내부 세차를 못하는 한을 도어 틈새에 풀었던 것 같습니다.
얹어서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도 고정을 해줬고요. 3열 시트를 접으면은 양쪽에 있는 플라스틱 트림들이 엄청 커다랗게 튀어나와 있던데요. 이게 세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짐을 많이 싣다 보니까 스크래치도 많이 생기고, 세차를 그냥 하시고 관리를 크게 안 쓰신다 그러면은 플라스틱 트림에는 스크래치 보호 필름이라든지 보호 부직포를 붙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천장에도 얼룩이 있었는데 좀 여러 번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서 타협하며 내부 세정을 마쳤고요. 안쪽 유리를 닦는데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은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창문을 살짝 내려서 유리 위쪽이랑 숨겨진 부분까지 닦아주었습니다. 세정한 플라스틱 트림과 고무 몰딩과 패킹에 미용커츠 프리저브로 드레싱을 해주었고요. 세정하고 나서 완벽하게 잘 닦아내지 않았던지 방수패드가 점점 새카매지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드레싱을 하고 난 뒤에는 타올로 한번 닦아주시는 게 미끌거림을 좀 덜하게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얼룩지지 않는 드레싱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 시트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갈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딱딱했어요. 보들보들한 느낌이 아니라 건조하면서 딱딱한 가죽 시트 느낌이 나서 세정을 했는데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코팅을 할 예정이라서 기존에 쌓여있던 오염물을 제거를 해줬습니다. 세정한 뒤에 가죽 코팅을 해줬고요. 레더, 실드, 남은 잔량을 모두 다 도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광이 나지만 시간을 두고 그냥 그대로만 줘도 매트하게 이제 말라서 코팅이 되는 레더 실드 제품입니다. 관리하지 않은 곳이면 따뜻한 스팀으로 녹이면서 때를 불려주고 세정을 하고 난 뒤에 가죽 코팅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폐 가죽 시트 같은 느낌으로 복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내 세정에서 쓰던 아마 FAD 실내 클리너를 압축 분무기에 넣고 전체적으로 분사한 뒤에 고압수로만 린스를 해줬습니다. 순정 매트는 정말 거품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순정 매트는 매트 세척기에서 건조 모드로 뺐고요. 외부 세차를 하진 않을 텐데 유막 제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발수 코팅을 올릴 예정이라서 외부 유리에 있는 오염물을 제거를 하기 위해 1차 고압수를 했고요. 유리 세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유리 세정제를 닦기보다 혹시나 모르는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철분 제거 시대로를 1:4로 희석해서 전체 도포를 했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두었는데 보라색 철분 반응은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대로를 걷어내고 이제 유막 제거를 하고 드라잉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유리면이 아주 깨끗하게 친수형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바로 발수 코팅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발수 코팅제를 오래오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깨끗한 유리면 만들려고 유막 제거를 진행했습니다. 앞유리에는 특히나 유막이 좀 많은 편이고요. 주변 유리는 크게 유막은 없지만 하는 김에 모든 유리를 전부 다 유막 제거를 했습니다. 유막 제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라보 코스메티카의 비트로에어와 카프로의 세리글래스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사용을 해봤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차량이라서 폰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 픽싱 폴리셔로 유막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비트레어와 세리글래스의 두 가지 유막 제거제의 차이점은 두 개 다 이제 유리 폴리싱이 가능한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점성 자체가 약간 달라서 비트레어가 조금 더 걸쭉한 느낌이라서 몸에 케미컬이 그렇게 많이 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세리글래스가 조금 더 물성이 있다 보니까 기기를 사용을 했을 때 원심력에 의해서 주변이 튀거나 옷에 많이 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발수 코팅이 올라가 있던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손쉽게 세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세정점은 2차 기준으로 봤을 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차량 리뷰에 크게 뭐 관심이 없는 일반 차량 오너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한 차량 내부와 그리고 유막이 없는 유리 코팅이 되어 있어서 무철 시에 빗방울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아스코팅이 가장 필요한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량 관리를 이것만 해줘도 안전하기도 하고 차 안에서 오랜 시간 유행해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 두 가지만 스테레오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수된 유리면을 드라잉을 진행했습니다. 도장면은 입이 관리가 안 된 차량이다 보니까 도장면이 그냥 손대지는 않았고요. 수평면에 있는 선루프에 물기를 제거하기가 조금 번거로웠는데요. 압류를 봤는데 스티커가 붙어있던 곳이었다고 해요. 돌이 튀어서 유리면이 콕 찍혀서 혹시나 깨질까봐 테이프를 붙여놨다고 하는데 이게 몇 년 되다 보니까 유막 제거로도 지워지지 않고 타르 제거도 지워지지 않아서 여러 번 닦아보다가 또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냥 포기를 하고 발스 코팅을 했습니다. 라보 아쿠아 벨룩스를 사용했는데 유리 세정하는 것처럼 편하게 사용하는 거라서 코팅을 했습니다. 아쿠아 벨룩스의 단점이라면 분사했을 때 주변에 좀 튀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걸 코팅 블록에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좀 더 간편한 사용을 위해서 무시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와이퍼 스크래치와 완벽하진 않지만 유리가 깨끗해서 발스 코팅이 잘 올라갔다는 느낌으로 만족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에 만약에 비가 내리면 어떤 모습일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조촐한 장비들을 챙기고 에어건으로 좀 불어서 조금 말린 뒤에 차량 매트를 넣어줬습니다. 트렁크 매트가 정말 크더라고요. 이게 SUV를 한 번도 타지 않아가지고 처음 겪어보는 느낌들이 좀 많아서 사다리가 꼭 필요한 점, 그리고 매트들이 다 크다는 점, 3열 시트까지 있으니까 의자가 정말 많다는 점, 성인차와 정말 다른 SUV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정말 많다는 점, 하얗게 백화점 플라스틱 트림 복원하는 게 꼭 제일 큰 세차의 숙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but I gotta know.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ell,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80 and a 40, I'm a nervous bitch, I'm flyer than your ex, man. Why you act so extra? Let me in your section, running through my mind. We got a connection, back home ain't the same. Your pops drinking all the time, you just wanna get away. Come hop up in my ride, two goofies on the run. Couple 40s in the backseat, spirits in my lungs. Got my voice a little raspy, turn me to a yes man. Before we do this, girl, I got a question.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한 10시쯤 세차를 시작하고 한 5시 반쯤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휴일 세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군침을 돌며 마무리를 했고요. 사용한 타월들은 이렇게 도저히 세탁으로 보온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폐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인의 차를 세차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구독자분 차량 그리고 지인들 차량 세차하시는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외부 세차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외부 세차까지 한다 그러면 정말 리스펙트할 것 같습니다. 세차를 하고 차인이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세차 샀을 때 같은 느낌으로 돌아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해서 이 맛에 세차하는 걸 한번 저도 느껴봤네요. 다음번에 꼭 외부 세차를 할 수 있게 제 와이프를 설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님이 또 와이프한테 연락이 또 왔었어요. 이날 세차는 바로 다음 날인데 그날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비 온 모습을 그대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기로 했고요. 토렌토 차량의 내부 세차와 유리 발수 코팅을 진행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을 보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젠간 또 외부 세차를 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